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죠. 첫 번째 주에 그 위원회가 다섯 개를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여섯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상가나 주택이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었다. 국토부에. 프린트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럼 못 찾았으면 다음에 보세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내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였잖아요. 협회 공제운영위원회는.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 임차권 등기명령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기간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합니다. 설정 등기는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재판상 등기입니다. 재판상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 등기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효력은 둘 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이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되면 임대차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입주는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고 아파트 입주기간이 뭐 한 달 이렇게 정해지면 입주기간 안에 입주 안 하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계속. 그래서 입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인이 돈 안 내주면 등기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요. 존속된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라는 말은 이게 설정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에도 효력은 똑같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안 된다. 이미 대항력이 있는데 방이 비어있다고 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 새로운 세입자도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후순위보다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방 뺐는데 등기해 놓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해 주면 돈 돌려줄게. 계약기간 끝나도 안 돌려줘가지고 한번 증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돌려줘가지고 등기했는데 또 돈 돌려달라니까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하겠다. 그럼 등기 말소해주면 그때 돌려줄게. 판례는 그거 안 된다. 동시행이 아니라 선의행이다. 주인이 돈부터 먼저 돌려주고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판례라고요. 이게 판례 2005다의 4529 이게 대법원 종합법률정부에 들어가서 치보면 사건 번호만 치면 판결문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상속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혼하고 불륜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뉴스에 그렇게 나왔더라. 롯데 신격호 회장 사실혼 관계에 있는 뭐 서미경 씨인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이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하고는 사실혼이 될 수 없어. 돌싱들끼리는
사실혼 가능하죠. 사실혼이란 법조문에는 없는데 판례는 사실혼이란 성립이 되려면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사이 합치가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혼인 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혼할 생각이 있어야 되고 살림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유부녀 유부남은 사실혼이 절대 될 수 없다. 그럼 쉽게 말하면 사실혼 법률혼하고 똑같은데 단지 혼인신고만 안 한 거예요. 그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갔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사망하면 그건 사실혼이에요. 상속 받습니다, 사실혼. 아, 상속은 못 받습니다, 사실혼. 민법상 상속은 못 받습니다. 사실혼이 보호되는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앞에 했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할 때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법률혼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사망을 하면 두 명만 살고 있다가 사망하면 임차인의, 임차인이 아니고, 아니, 제가 이게 잘못 적었네요. 지금 말하면서 적다 보니까 잘못 적었는데, 임차인이 있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사실혼에게 상속이 됩니다. 임차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임차인이 사망하면. 근데 문제는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관계 있는 자에게는 상속이 전혀 안 됩니다.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근데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노부모, 부모는 일촌이잖아요. 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 두 명만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이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즉 노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 안 모시면 2분의 1이 상속이 된다고 하면 누가 모실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은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단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1년 더 산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죽었는데 계속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야 같이 가자 저승에 심심해서 혼자 못 가겠다 하고 목 조르고 이러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무서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주인한테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돈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20년간 모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친구 점쟁이가 전화 왔더라고요. 너 어머니 그 식탁 밑에 앉아 계시는데 안 보이나 이렇게 하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밑에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이제 막 혼자 있지를 못하겠어요. 집에 어머니 배가 고파서 지금 저승에 못 가고 계시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구달하더라고.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막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와이프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못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막 하고 싶더라고. 불안하니까 이게 또 어머니 못 가고 계신다 하고 이러니까 그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섭더라고. 사랑하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지금 말로 한 거에 칠판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돈 내줘야 된다. 자, 479페이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사 또는 사무소,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협회에. 주택임대차 위원회도 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에는 둔다. 지자체에는 둘 수 있다. 지자체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걸 구분하시라고요. 둔다. 둘 수 있다. 그 위원회 비교한 프린트에 보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시도에는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원 지사에는 둔다. 자,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공단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이사장이, 그 다음에 공사사장 및 부동산원 원장이 각각 임명 위촉한다.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은 지자체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인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빼고 나머지는 보궐위원은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도 전임자 남은 기간이죠. 근데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돼도 새로 임기 5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이거 한번 하는 게 엄청난,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거든요. 지금 선거 공영제잖아요. 몇천만 원 다 보조해줘야 돼, 정당의 선거 비용. 15% 이상 득표한 정당에는. 그럼 보통 천억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계속 서로 비난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낭비잖아요. 이거 계속 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1년 남았는데 또 선거한다고 하면 힘들겠죠. 그 대통령만 5년 임기가 새로 시작되고 나머지는 다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3년입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다 2년인데 조정위원회 위원만 3년입니다.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8번에 맨 밑에도 그 위원회 임기 나와 있죠. 38번. 38번 맨 밑에 3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나머지 위원은 다 2년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시험에 아직까지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시험에 나왔어요. 조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이 6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 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한 것으로.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것으로 본다. 14일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임 등의 정감 청구입니다. 올리는 것은 20분의 1, 5%밖에 못 올립니다.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시도조례로 달리 정하더라도 5% 범위 내에서 4%, 3%로 정할 수는 있지만 6%로 정할 수는 없죠.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정액만 5%, 20분의 1이고요. 한번 정액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립니다. 감액은 1년 안에는 감액 못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감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낮은 금액. 그래서 아까 3%라고 했잖아요. 1억을 3% 하면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25만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다른 서식을 사용으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걸 여러분들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쓰면은 일반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쓰는 계약서는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몇 페이지 돼요? 한 3페이지인가 돼요. 그럼 여기에는 보면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느냐 물어보면 임대인이 없습니다. 자필로 다 적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속였으면 임대인 책임이죠. 그럼 더 상세하게 적도록 돼 있다고요. 가급적이면 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더라도. 자,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거는 민법에서도 반드시 나옵니다. 실명법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도 최근에 계속 출제됐습니다. 실명법. 그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계약서 검인받는 건데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검인받는데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기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검인받을 일이 없다. 교환계약만 현실적으로 검인받을 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매매계약은 잔금 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인데 전자계약서를 쓰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전자계약서 쓰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하러 갈 필요 없다. 시스템에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음 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주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경매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매수 신청들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사실 다음 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자, 그러면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죠. 농사 안 지으면서 소유하면 안 됩니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여행하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은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3개월. 왜냐하면 3개월 이상 농사 짓다가 관리 안 해버리면 잡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X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했죠. 해제 신고 할 필요도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다. 옵니다. 오, 2번. 자, 3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약서 검인도 받은 것으로 보죠. 따라서 따로 받을 필요 없다. 농지 취득자익 증명 X입니다. 3번은. 4번.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다. 민법 조문에 있어요. 민법 전세권에 찾아보면. 농지는 전세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있다 해서 X. 5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 필요 없고요. 전용 허가, 전용 신고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되죠. 전용 협의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는 협의만 하면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도 국가지자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하고 협의하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것으로 보죠. X입니다. X. 6번 계약서 금인은 계약체결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해 줄 의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7번 주말 체험용 농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됩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주말 체험용 농 계획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7번. 8번은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읍면자는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15회 때 관할 등기소장 승인받아야 된다. X. 통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중간에 그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는 장사할 수, 농사 지을 수 있다. 그 다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된다. 맞습니다. 농지, 주택, 상가 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농지, 상가, 주택은 대항력이 있는데 민법 임대차는 대항력 없죠. 그래서 민법 임대차는 주인 바뀌면 나가야 됩니다. 10번 판결서에도 검인받아야 된다. 매매, 교환, 증여계약, 판결서 받아야 됩니다. 단 매매는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검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10번 5입니다. 11번입니다. 임대차 기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주인이나 또는 그 직계존비속 주인의 부모나 자식이 산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짓말로 속였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했죠?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속이면. 12번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 연장, 또 2년 더 연장되죠? 자동 연장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맞습니다. 13번. 14번.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옵니다.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위 계약명의신탁이죠.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유효고 등기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등기가 이게 유효한데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게 아니죠.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 등이 아닌 경우는. 자,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실제 다른 데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다른 데 세를 줘야 되죠. 2년 안에 다른 데 세를 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비워놓으면 예를 들면 주인이 산다고 해놓고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안 살고 다른 데 팔아버리면 손해배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반드시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주인이 산다고 직접 팔아도. 단 법무부 유권해석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다. 불법행위, 위자료. 근데 위자료는 천만 원도 안 되는데 천만 원도 안 되고 몇백만 원 될까 말까인데 변호사비가 더 많이 들겠죠?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통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내주려면 다른 세입자한테 받아가지고 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인이 돈이 많으면은 그냥 내줘버리고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근데 비워놓을 수가 없죠. 그 은행 융자 받아가지고 내줄 수 있는데 융자 받으면 이자 계속 나가니까 안 팔리고 하면 다시 세를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 16번 부동산 실명법인데 과징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과징금 부과받고 나서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해 100분의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20입니다. X입니다. 17번 양자간 맹신탁 또는 이자간 맹신탁 이자냥 맹신탁 같은 말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이제 실명법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7번 X 18번 무효인 맹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했죠. 판례입니다. 불법 원인급여면 103조 위반이니까 안 돌려줘도 됩니다. 받았으면. 그런데 돌려줘야 된다.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 판사들도 다 기득권자고 자기도 명의신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18번. 19번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재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했죠? 이기의 차임액입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대죠. 임대인, 임차인 반대로 적어놨잖아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못합니다. 2년 보장해 줘야 됩니다. X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